자, 심리학자, 뭐 페스팅거나 스크라처나 사회학자 카트백은 이게 좀 이렇게 되지. 여기 전부 다 그냥 묶어주세요. 심리학자들 얘기하는 거니까. 심리학자와 사회학자 얘기하는 거. 얘네가 자 began to wonder야.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맞지? 간단하게 이 정도도 볼 수 있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아 어떻게 우정이 형성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자 지금 심리학자랑 여러분들은 어차피 내용을 조금 잘 알아둬야 내신 때 편하게 시간 남기면서 할 수 있으니까 심리학자와 사회학자가 뭘 연구한 거야? 우정 형성에 뭘? 방식을 연구한 거야. 방식을 연구한 거야. 맞지? 우정 형성 방식을 그리고 이제 진성이는 이제 그만 상처 쓰고 그냥 다 맞아버려 알았어? 왜? 예? 그냥 선심 쓰지 말고 그냥 다 맞아버리라고. 아, 예. 그러다 숙한돼서 숙한 때 하나 날아간다고. 인간. 참 인간 같은 생각이잖아. 왜? 몇몇? 여기서 스트레인저는 낯선 사람 정도 보시면 되겠지. 왜 몇몇 낯선 사람들이 빌드 만들어내는가? 뭘 만들어내는가? 지속적인 우정이라는 관계를 만들어내는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struggle to야. 스트라블 투하면 고군분투하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너무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치? 자, get past야. 얘 뭐야? go beyond. beyond. 그렇지. 넘어서는 거지, 그치? 어. 자, 넘어서려고 노력하는데 뭘요? platitude야. 클리셰이지. 그치? 상투적인 말들이야. 그지? 기본적인 상투적인 말을 넘어서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애쓰는데 그 반면에 어떤 이상 몇몇 이방인들은 지속적인 우정을 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 그치? 나랑 A라는 사람하고 되게 친한 친구인데 왜 B라는 사람하고 친구가 아니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같지? 자 여기서 법상으로 체크할 건 이거야. 여기 썸이 나와있지? 그리고 여기는 아더스가 나와있다는 것만 체크하면 돼. 여기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이 아더스가 아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똑같은 얘기야. 결국 우정형성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몇몇 전문가야. 얘네가 얘네야? 아니지. 얘네가 여기 사회학자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했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았을 때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얘네들의 의견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얘기했지. 그러면서 이게 몇몇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죠.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목적어절 접속사태 들어가 있고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정 형성이라는 것이 could be traced야. 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어디로? 임펜시 유아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유아기에서 그리고 그 유아기 속에서 아이들이 아, 큰 거라고 못 볼게. 그 유아기 속에서 아이들은 acquired야. 학습하는 거니까 배우는 것도 뭐. 그지? 아이들은 배웁니다. 뭘 배워요? 가치관, 그리고 뭘 배워? 신념, 그리고 뭘 배워? 태도를 배웁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1, 2, 3, 가치관, 신념, 태도는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그 가치관, 신념, 태도가 우드 바인드 묶어줘. 결속시켜줄 수도 있고 또는 뭐 해줄 수도 있어? 분리시켜줄 수도 있어. 누구를? 된 그들을. 그럼 여기서 그들은 그 아이들을 분리시켜줄 수도 있고 묶어줄 수도 있어. 나중에 삶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이겠어? 아이들은 유년기에 뭘 배워? 묶어주거나
결속시켜주거나 따로 떼어줄 수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태도를 배우는데 여기까지 해갔지. 그 유아기 때 우정이 형성된다는 얘기. 맞지? 그지? 자, 얘네들 말고 다른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유아기에 우정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유아기는 아이들이 뭘 습득해? 가치관, 신념, 그리고 뭐 하나 뭐 있지? 태도. 태도를 습득하는 거야. 우리가 내신 시험 문제 볼 때 중요한 건 뭐야? 이거는 절대 정답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요한 건 그거야.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올 거야. 현우야, 그지? 이제부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봅시다. 하지만 뭐 베스팅어나 스페셔나 백은 훨씬 찾았어 그래도 돼요. 추구했다 안 해도 돼요. 써도 안 써도 된다. 그지? 그냥 찾았어요. 뭘요? 다른 이론을 찾았어요. 다르다라는 거지? 얘네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연구가들은 믿었어. 뭐라고 믿었냐면 네모가 was the key 핵심이라고. 그지? 자, 뭐에 있어서? 우정이 있어서. 우정의 형성이 있어서.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연구가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네들. 여기까지 했지? 즉 다시 말하면 대 미아라. 여기 대 여기 대 이렇게 묶어버린 거지 지금. 이거지? 우정이라는 게 아 라이크 투야. 애프트 투지 뭐. 맞지? 투 투고. 인클라인드 투고. 이거 지난번에 써줄 수 있지? 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우정이라는 게 발전되기 쉽다고. 뭐 on the basis of야? 뭐를 기초로? 우리 간략하고 수동적인 둘 다 형용사로서 예금을 주는 거. 접촉이야. 간략하고 짧고 수동적인 접촉을 기초로 해서 발전되기 쉽다. 그럼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야 돼? 컨택트 들어가야 돼. 맞지? 컨택트 들어가야 돼.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 위치 아정도 생략돼 있고 얘는 얘를 꾸며줘야 되고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묶어버리고 그리고 여기다 콤마 살짝 찍어주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뭐라고 맞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무슨 구조가 되는 거고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고 맞지? 그리고 to and from의 밑줄을 닫혀놓으면 집으로 가면서 또는 집으로부터 가면서니까 집 밖으로 나오면서 집으로 가면서가 되겠지. 그래 무슨 말인지 같지? 집 밖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또는 워킹 걸어다니면서 자 어디를 걸어다니면서 이웃 근처를 걸어다니면서 그럼 여기서 about은 그냥 near로 봐도 상관없죠. 근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지? 자 어디 근처예요? 이웃 근처를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집 밖으로 또는 집으로 오가면서 만들어진 그지? 만들어진 그런 수동적이고 간략한 접촉을 기초로 만들어주는 거야. 어디 왔다고 하면서 집이나 이웃을 오가면서 형성이야. 이웃이야. 얘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컨택트. 컨택트.
컨텐츠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까지 읽었지? 어떤 컨텐츠야? 수동적인 컨텐츠야. 그리고 어떤 컨텐츠야? 짧은 컨텐츠. 맞지? 이게 정답이야. 여기까지 읽었죠? 좋아요. 자, 그러면서 보자. 그러면서 얘기하면 이 질문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는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는. 자, 그들의 관점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세 명. 어, 그 세 명 얘기하는 거지. 자, 그들의 관점에 있어서 It was so much day. 아, 이 부분 나왔네. 소머치 A as B. 얘는 A rather than B. Might as well A as B. 이런 거랑은 좀 달라. 얘네들은 다 B하느니 A 하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얘는 다 무슨 뜻이야? 얘는 걔네랑 다른 뜻이야. A가 아니라 B라는 거야. A하느니 차라리 B 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무슨 말 인지 해봤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돼? 그것은 not so much A 절 나왔어. A 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 B 절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아, A 절과 B 절이지. 그럼 A 절이 아니라 B 절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얘 그냥 나데이 법비 구문이지. 근데 주말에 소머치라는 부사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려는 게 뿐인 거지. 이해갔지? 자, 그러면서 이게 그것은 뭐가 아니라 뭘 가진 사람들,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became friend야,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오히려 어떤 것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 서로서로를 언제 동안, 하루 동안 그냥 서로서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tend to become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친구가. 여기까지 갔지? 그리고 그러므로 뭐 하게 된다라는 거야? tend to adapt야. 여기는 adapt는 안 되는 거죠? 그지? 여기서 opt부터 쓰니까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지. 뭘 선택하게 되는 거야? 비슷한 태도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지. 됐지? 자, 이렇게 보면 잘 봐봐. 내신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얘가 내용이 없니? 그래, 내용이 얘도 있어. 얘는 근데 다만 위에 나온 세 명의 이야기가 아닌 것뿐인 거야. 알겠지? 이 글의 주제는 뭐겠니? 무정 형성 방식에 대한 의견이겠지. 됐지? 의견 형성 방식에 대한 의견이야. 알겠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호성이랑 진석이랑 어떻게 친해졌어?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친해졌어? 기억 안 나시죠? 영화에서 만났어요. 처음 기억 잘 안 나지? 어? 방식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친해졌어? 그치? 뭐 처음부터 서로의 태도 막 가치관 얘기하면서 그러고 있진 않았어. 어? 안녕 진서가 너의 태도는 너의 가치관은 뭐니? 이러면서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커가면서 서로의 가치관과 태도 서로 커가면서 아 쟤랑 나랑 안 맞으면 안 만나게 되는 거. 얘랑 나랑은 뭔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서로 비슷한 공유 비슷한 곳을 공유하면서 같이 커나가는 거야.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이거 밑에 써줘도 돼. 우산 좀 맞아야 될까요? 얼른 갖고 와. 여기 두고 왔어. 이거 엄청 왔잖아. 제가 봤을 때 이 빈칸 질문 지금 한 이 질문은 대입학으로 나올 가능성밖에 없어요. 다른 뭐 어법성도 뭐 복잡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목이나 요지 추론 정도라고 표시해 주세요. 제목이나 요지 추론 정도라고 표시해 주세요.
기대자예요. 응? 기대자예요. 나? 저기 있어요. 여기 있어. 내가? 예. 내가 독재자로 써 있어? 집 독재자. 어디요? 맞는 거 아니면? 내가 아닌 걸 독재자는? 아, 오케이. 아니 독재자일 수밖에 없지. 맞잖아. 오케이. 말 한 마디면 끝나는 거죠. 랩트 쉬세요. 네? 맞잖아. 랩트 쉬세요. 네? 이러면 쉬면 돼. 싫어요 이런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맞잖아. 그걸 방지하려면 내가 내 걸 차려야겠지. 그치? 근데 도의적으로 여기 근처에는 차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 건물에 차리는 거 아니야. 그때는 싸우자는 거지.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내 전공이랑. 그렇게 될 일도 없겠지만 막연한 상상 정도 하자면 나중에 혹시나 그렇게 되면 오시면 말씀드려야 직원들 다 끌고 오라고. 그래야 될 거라고. 자, 갑자기 날씨도 눈 저한테 굉장히 슬퍼졌잖아. 자, 뭐처럼이요? 이거 프랑스어야? 영어는 아니야. 기업가란 뜻이지. 그지? 자, 기업가. 역사가 한 거 아니야? 얘가 이시야. 왜 프랑스어가 영어에 도입되는지 알지? 라틴어 계열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라틴어 계열. 근데 영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난 도무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들 지껄해. 이렇게 얘기해. 이 기업가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름이 시버야. 시버. 시버가 언급한 것처럼. 뭐 발음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그대로 읽을게. 시버가 언급한 것처럼 이 지문이 성문고등학교에서 나왔었어.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끝까지 복수정답 안 처리해주고. 근데 내가 기억이 이게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리더가 되려면 호성이 하나나 진석이 하나만 있거나 또는 현우 하나만 날 지지해주면 끝이야. 이해갔어? 뭐 그런 내용이거든.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을 하고 선지를 다른 걸로 해놨어.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했단 말이야. 내가 그 문제 찾아서, 아 여러분들 볼 거야 어차피. 그 문제 찾아서 보여줄게. 내가 최초로 성공적으로 달려갈 뻔한 적이 있었어. 자, 진짜. 근데 끝까지 복수정답 처리 안 해줬어. 그걸 하나를 범위가 틀렸지. 최초의 추종자는 최초의 추종자. 다 what 어떠한 것이다. 이런 거 표시합시다. 이런 거는 좀 표시합시다. Transform이야. 변화시켜 주는 거야. Alone not이야. 단 하나의 경과일부가 아니라 외로운 괴짜가 되겠지. 그지? 외로운 괴짜를 뭐로 변화시켜주는 거야? 지도자로 변화시켜주는 거야. 지금 이 글은 처음부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단 한 명의 누구? 죽는 이기업. 그지 그지? 이건 대견하다. 가슴이 많이 아플 텐데 좀만 당신이지. 아, 동영상 보란 말이야. 아, 그 재밌는 걸 왜 안 보냐고. 지렸나. 야, 그 형이 그 다 퍼졌단 말이야, 유튜브 보는 사람한테. 다른 학교도 봐요? 몰라. 아, 그걸? 아, 출연하는데. 아니, 근데 보면 알겠지만 조회수가 별로 없어. 다행이야. 형, 정말 다행이지. 하나야 보여. 내가 네 것만 부금 넣고 내가 다 할 거야. 그것만 내가 다 해버릴 거야. 아, 현실을 보여줘. 만약에 당신이 앉아있다면. 아유 웃기다. 자, 앉아있다면 누구 앉아있다면? 7명의 다른 사람과 앉아있다면.
그리고 식스 그룹 멤버스야. 그리고 앉아있다면 그리고 여섯 명의 사람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나 몰라. 내가 지금 일곱 명의 사람들과 앉아있다잖아. 나 포함해서 일곱 명이라고 내가 계산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그럼 다음 명의 출연자는 누구고 누가 해버리는 거야. 나 포함 여덟 명인데 어? 이런 실수하지 마. 이거 내밀치부리지만 골치 아프다 이거. 자, 여섯 명의 그룹 멤버가 선택을 한 거야. 롱 앤서스야. 롱 앤서. 잘못된 대답을 선택한 거야. 아, 그러면 일단 다수가 잘못된 대답을 선택한 거지. 하지만 리메이닝 원이야. 남아있는 한 사람이 선택한 거야. 올바른 대답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컨퍼머티야. 이거지? 포멜로트지? 알이 빠져야 되나? 포멜로 알 빠져야 되나? 아니 저 단어를 잘못 썼네. 여기다 써줄게. 처음 본 단어 썼네. 자, 드랍치야. 떨어지는 거야. 극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잘 봐봐. 여기서 현우 빼고 이 네 명이 다 잘못된 대답 선택했어. 내가 맞아 현우야. 근데 네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수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치?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수능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녀를 생기기 쉽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무슨 얘기인지 같지? 잘 봐봐. 존재요. 뭐의 존재? 서포팅 파트너야. 지지해주는 파트너의 존재가. 그쵸? 여친의 존재가. 지지해주는 파트너의 존재가 디플리트야. 디플리트 A 오브 B야. 디플리트 A 오브 B야. 디플리트는 고갈시키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A한테서 B를 고갈시키다 없애다니까 얘가 디프라이브가 된 상관없지. 디프라이브 A 오브 B가 A한테 B를 아사가다 이런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같지? 자, 그러니까 뭐야? 뺏는 거야. 자, 다수를 뺏는 거야. 자, 다수에게서 뭘 뺏는 거야? 그것의 압박의 대다수를 뺏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야? 야, 너도 이거 골라 하는 압박이 없어진다라고. 여기까지 같이. 뭐 때문에? 한 명이 한 번 골라. 얘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얘기. 알겠지? 성공고에서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똑같이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성문고라면 또 모르는 거예요. 성문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괜찮은 시험이에요. 지못해 눈에서 그렇지. 시험 문제 출제자의 생각을 되게 잘 반영하는 그런 시험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데서 시험 문제 베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은 학교라고. 성공도 괜찮은 학교. 괜찮은 학교.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얘기. 단순히, 여기서 미알리는 부정어가 아니지? 단순히, 너희 알고 있는 거, 뭘 알고 있는 거, 이알을 알고 있는 게, 메이크스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메이크에 S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얘가 동명사 주어로 쓰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단수 취급하니까 S 붙였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자, 정답은 뭐니? You are not the only register 양이지. 네가 단 하나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네가 아는 게 알고 있는 것이 만들어주는 거야. 감옥 적어. 그지? 목적 격부어. 그지? 여기가 진목조가. 그럼 딱 패턴이 보이지? 서술형 회사 나올 수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군중들한테, 대다수의 군중들한테 거절하는 것을 상당히 더 쉽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여기서 크라우드는 누구의 반대자야? 단 한 명의 추종자의 반대가 되겠지. 이해갔지? 그 정도로 내용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 강점이 can be found에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어디에서도 작은 숫자에서도. 자, 단 한 명의 추종자에서 누구를 관리? 소수 집단을 관리. 맞지? 그때 학교 선생님이 2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내가 알기로는 2번에다가 단 한 명의 추종자가 중요하다 써놓고 4번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소수 집단이 이 세상을 바꿨다고 써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정답을 몇 번 가겠니? 전혀 안 가겠니? 2번. 2번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지. 1, 3, 5가 말이 안 됐거든. 근데 정답이 4번이었어. 그러니까 환장을 보이셨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지? 나중에 문제 보면 뭐 문제인지 알 거야. 봐봐. In the words of 이 마가렛 매드라는 사람의 말에서처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들어라. 이 질문은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집중하는지 이쪽에 집중하는지 잘 들어라. 알겠지? 형님 알겠지? 자, 이 사람이 말씀했을처럼 의심하지 말래. 그냥 부정명령은 나와 있는 거지. 부정명령문 남아있는 거야. 의심하지 마. 뭘 의심하지 마. 작은 그룹이, 소수 그룹이 뭐의 소수 그룹이야? 사려 깊은 시민의 소수 그룹이 팬체인지 변화시킬 수 있었어. 더 월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절대 의심을 갖지 마. 이것이 문제네 지금. 그러니까 그때 그분은 여기다 빨간색 밑으로 쳐주셨더라고. 시험 영상 보니까. 그때 온라인 시험 보고 있었어. 자, 결국 only thing이야. 유일한 것이야. 어떤 유일한 거야? ever had이야. 지금까지 한 유일한 것이야. 그것은 그럼 여기서 해줄 게 뭐 생각되어 있는 거야? change the world 생각되어 있는 거라고. 세상을 변화시킨 거라고. 여기까지 가니? 관계 되는 사태 들어가 있고, 오케이. 이때 됐으면 위치도 못 바꾸잖아. 앞에 뭐 붙어 있어? 언니 붙어 있지. 이 위치 못 바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나온 문장은 소수 집단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야. 딱 맞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좀 이상한 부분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o feel, 느끼는 거야. 뭐라고 느끼는 거야. You are not alone, 노래 제목인 줄 알았잖아.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느끼기 위해서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없어. Don't need ya. 뭐 할 필요가 없어. 전체 군중이 군중을 필요로 하지 않아. To join you야.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전체 군중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야. 빗대어 보자. 여섯 명 다가 나머지 여섯 명 다가 똑같은 대답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지? 이해갔죠? 자, 그건 아니야. 자, 그러면서 누구에 의한 뭐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의 연구는 쇼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 비즈니스와 가버먼트야. 어떤 기업이나 정부 조직 내에서 단순히 가지고 있는 거, 누굴 가지고 있는 거, 하나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enough, 충분하다라는 거야. 여기 한 원 프렌드지. 여기 원 프렌드가 누가 되는 거야? 한 명. 한 명의 추종자가 되는 거야. 그 단 한 명의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해.
상당히 감소시키는데 이거는 분리부정사 쓴다. 여기 분리부정사 썼잖아. 내가 얘를 이쪽으로 뺐다. 되니? 상관없다잉? 알겠지? 얘는 그냥 투부정사 사이에 가둬놓은 것 뿐이야. 상당히 감소시켜주는 거야. 뭘? 외로움을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이 요즘 뭐야? 다른 명의 추종자가 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했지. 자, 여기서 내가 원문을 읽어봤거든. 원문을 읽어봤더니 원문을 읽어봤을 때는 단 한 명의 추종자라는 거에 좀 중요성을 준다기보다 단 한 명의 추종자를 약간 이 사람으로 봤어. 다수에게 저항하는 저 항자를 봤어. 그죠? 저항자로 봤어. 여기 리지스터라는 얘기가 나와있어. 이 글에. 맞지? 저항자로 보고 있어서 저항자라는 단어도 알아주세요. 디센터라는 말은 저항할 수 있는 리지스터랑 똑같은 뜻이니까 알아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알겠지? 괜찮아. 대학 가면 남자 여자친구 아 남자친구 누구야? 서본 거야? 영상에 다 나와 있다고. 로봇 어떻게 지금 이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녹화되는 거 아니야? 맞아. 현지 보여줘야겠다. 현지. 나 여자친구 생기면 겁나 놀래. 맨날 볼 때마다 물어보고 관계 있었어 아직? 아직도? 왜? 왜? 여자애가 엄청 착하네 이러면서 어, 여자애가 그렇게 착할 수가 없네 해줘야겠다. 아 웃겨. 아니 그만해야지. 서류가 속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인 거 아니야? 충분히 했잖아. 어디에서? 어디에서? 자, 거대 제약회사에서 그지? 제약의 이런 뜻입니까? 거대 제약회사 여기에서 누가요? CEO요. 부럽다. 자, 이 사람이 decide to 결심합니다. motivate야. encourage지 그지? 동기부여하려고 결심했어요. 그의 대표자들한테 그의 대표자들 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취하라고. 뭘 취하라고? 더 활동적인 역할을 가지도록 동기부여하기로 결심을 한 거야. 자, 어법 체크합시다. 그치? 뭐 할 때 여기도 어법 체크 하나 하시고요. 이끌어낼 때 뭐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여기까지 갔어? 월, 하래 자, 더 활동적인 역할을 가질 것을 가지도록 동기부여하도록 결정했다. 여기까지 갔지. 첫 문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 문제에서도 첫 문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안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식을 썼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제가 왜 웃었냐면 여기에 제 저의 상황을 좀 대입시켜봤더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자, 보니까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요구했어. 누구한테? 그들한테. 그럼 그들이 누구야? 그의 임직원들한테. 이제 이사님들한테. 자, 뭐 하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들어간 거지. 그지? 어퍼체크 하시면 되죠. 맞아? 자, 뭐 하라고요? 투투 하라고. 무언가 레디컬 빈칸 나오면 이 정도 나올 수 있게 돼요. 극진적인 걸 하라고.
즉 다시 말하면 여긴 지금 명령문으로 그냥 보세요. 알겠지? 명령문으로 그냥 보세요. 발생시키라고. 뭘 발생시키라고? 아이디어, 생각을 발생시키라고요. 어떤 생각을 발생시키라고? 우드풋 놓을 수 있는 방법이요. 뭘요? 이 거대 제약 회사를 아웃 오브 뭐 밖으로 비즈니스 밖으로요. 파산시키라고요. 오케이? 디스럽션 시키라고. 알겠지? 자, 파산시킬 아이디어를 발생시키라고 한 거야. 이게 바로 어떤 내용인 거야? 굉장히 급진적이라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갔지? 자, 이러면서 조금 더 급진적인 방법이 뭔지 볼게요. 진석이 이제 진석이도 이번 작전 또 영어 벼락치기 작전인데 딱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맞는 것 같긴 한데 목소리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맞는데? 호호. 왜 호호야? 완전 잘했어요. 어? 완전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For the next 2 hours야. 다음 2시간 동안에 대표자들은 worked in group이야. 그룹으로 작업을 할 거야. pretending이야. 여기 분사 구문이지, 그지? as they did. 그치? 맞지? 뭐 하면서? 뭐뭐 인 척 하면서? 뭐 to be 된 척 하면서겠지? 뭐가 된 척 하면서? 뭐 중에 하나? 이 제약회사에 가장 큰 경쟁자들 중 하나가 된 척하면서 그룹으로 일할 거야. 여기까지 해야지.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얘네를 뭐 할 놈들인 거야? 무너뜨릴 놈들인 거고. 그럼 얘네들은 그럼 이 대표자들이 얘네들의 직원이 돼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지. 자, 그러면서 이게 에너지가 소월드 치솟고 솟구쳤어. 이런 놈들이 다 있지? 그래서 뭐 했을 때, 뭐 했을 때, 아 내가 내 상황을 대입해 본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YNS를 망가뜨릴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하는 거야. 그러면 미칠 것 같은데. 행복해져요. 아싸 하면서 막 하기도 그렇잖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 안 하자니 시켰으니까 시키신 일이니까 안 하기도 그렇고, 그지? 어, 근데 얘네들은 뭐야? 에너지가 솟구쳤대요. 역시 미국이야. 자, 에너지가 솟구쳤어. 뭐 했을 때, 그들이 만들어냈을 때, 발전시켰을 때 생각을, 약에 대한 생각을. 자, 어떤 약? 이렇게 되겠지. 우드 크러쉬야.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컴프레스 써도 상관없어. 여기서 크러쉬가 무슨 말이야? 아웃 오브 비즈니스지. 알겠지? 크러쉬가 뭐라고? 아웃 오브 비즈니스야. 자, 그들의 그럼 여기서 대어는 뭐야? Their company's drugs가 되겠지. 그들 회사의 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약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켰을 때, 그리고 핵심 시장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여기서 듣고 그랬더니 어떤 핵심 시장? 그들이 헤드미스드야 놓치고 있었던 핵심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의 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약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발전시킬 때 에너지가 치솟았어.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죠? 봐봐. 그럼 여기서 헤드미스드야 이건 대과거 시제 쓰인 거잖아.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니까 이런 걸 체크해 두는 게 좋겠지. 여기가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한번 원론적으로 가보자. 안 되냐? 안 되냐? 영국 애들은 모르는 우리만 알고 있는 대박이고. 영국 애들은 다 그냥 지 마음대로 써요. 과거는 다 똑같은 과거지 이러면서. 자, 어쨌든 우리는 한국 영어를 배우니까 이거 안 돼요. 알겠지? 한국 영어에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우는 거 아니지? 아니 갑자기 눈이 촉촉해지길래 아니
깜짝 놀랐잖아. 자꾸 사람 놀래키지 말고. 자, 댄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어떨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호성아? 네. 호성이가 다른 직원들 다 있는데 호성이가 후회해서 무너뜨릴 방법 좀 찾아봐. 니들 새끼들아 있어. 진세가 아싸! 이러면서 막 새벽이랑 막 짜가지고 여기 이러면서 보여줘. 근데 봤더니 진짜 무너질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미치는 거지. 다 잘라냈다면 주식이 절반이 날아가는데. 맞아 맞아. 그지? 자르지도 못하고 돌아버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게 스티브 잡스였던 거지. 애플의 주식 절반 이상을 지가 다 가지고 있었잖아. 잘라도 상관없게.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챌린지, 도전은 어즈 투 리버스야. 리버스야, 역행하다지. 역행하다지. 원래 뒤집다는 뜻이잖아, 그지? 자, 역행하는 거였어. 그들의 역할을 역행하는 거였고, 그리고 figure out 저기 찾아내는 거였어. How to defend야, 방어하는 방법을 찾는 거였어. 뭐에 맞서서? 이러한 위협에 맞서서 방어하는 방법을 찾는 거였어. 여기까지 했지? How they should 막 이런 거 쓰지 마.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오고. 알겠지? 자, this E kill the company. kill the company가 가리키는 내용이 뭐니 얘도? 좀 이해네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데이티벨롭 얘도 될 수 있고, 아까 급진적인 나온 거 기억나? 레디컬 나왔던 그 부분 기억나?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어. 자, 이 회사를 죽여버려라라는 그런 과잉은 강력해. 왜냐면 그럼 진짜 이 글에 이 CEO의 생각은 뭐였을까? 회사의 발전. 니들 너무 편하게 앉아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 좀 해 라고 한 거죠. 근데 되게 잘 찍어낸 거야. 사실은 회사 내에서 그 회사를 너무 사랑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 맞잖아. 쌤은요? 아, 사랑하지. 사랑하지. 아니 잠깐, 현우의 그 생각이 갑자기 감정이입돼 잠깐 멈췄던 것 뿐이야. 사랑하지. 어, 엄청 사랑하지. 무지하게 사랑하지. 너무 많이 세우가 엄청 사랑하지. 근데 대부분은 불만을 갖고 있고 심지어 자기 회사라도 짜증날 거야. 짜증날 거야. 그러니까 네. 서로 서로가 다 그런 거 같아. 왜요? 그럼 윗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봐봐. 윗사람이 생각할 땐 자기가 만든 최종의 그 일을 이거야.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완전히 100을 다 채워줄 수 있겠냐고.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윗사람 밑에 사람한테 저거 잘려 한 번에 자를 수도 없고 환장하겠네 이런 거고. 맞아? 밑에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겠지. 어? 다 듣고 나서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거지? 잠깐만 기다려봐봐.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오니까 서로 불만이 쌓일 수가 없어. 그리고 막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면 금전적인 것도 있을 거고. 맞잖아. 진서이가 어? 회사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여친이 헤어지지. 근데 지성이는 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럼 당장 쫓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연차 쓰고 싶은데 사정이 안 되는데 잃어버리면 짜증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치? 알았어, 네 그만할게. 눈 그만 굴려. 내가 여친 얘기했더니 현우가 나한테 이거 있어. 사실 어디에 아니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진성이 집 사야 되는데 장가가가지고 집 사야 되는데 집 사려면 서울에서 사. 진성이 마누라 될 사람이 난 서울 아니면 안 살 거야 막 이거 떼쓰는 거야. 무서워. 어? 아 맞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진짜 집 사야 되는데. 아니 대학이 안 같이 해. 근데 뭐 마누라가 집 나 이 집에 살고 싶어 했더니 그 집이 18억짜리 집이야. 그럼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월급 쥐꼬리만큼 주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상황이란 게 그렇다라는 거지. 오죽했으면 소울도 있겠어, 얘네들. 에너지가.
아싸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자, 근데 진짜로 머리 좋은 CEO죠. 머리 좋은 CEO. 상대가 자기를 어떻게 공격할지 알면 방어는 쉬우니까. 자, 딜리버레이트야. 그럼 얘는 뭐야? 뻔더리는지 심사숙고하다는 거지. 자, 뭐에 대해서 혁신적인 어떤 기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그럼 여기는 네임 워 정도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가 시간이니까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들이 뭐에 대해서 혁신적인 어떤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럼 여기 나온 혁신적인 기회가 바로 뭐야? 킬더 컴퍼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생각하면서 그 지도자들은 were not inclined to야. 아까 했던 거지. likely to지 뭐. 됐어?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냐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여기까지 갔어. 잘 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 그랬을 때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한다고. 위험 감수를 안 한다고. 근데 얘는 했지. 그 얘기야. 그럼 얘는 결국 뭐의 중요성 얘기하는 거야? 탱커 리스트의 중요성이야. 이글. 혁신에 있어서, 혁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혁신 이퀄 뭐야? 위험 감수라는 거야. 그지? 대부분의 전략 점수에 그렇게 먹힐 때도 있어. 우리 순신이 형도 그렇고. 그렇지? 맨 뭐 할 때 그들이 생각을 했을 때 how,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가 could put them이야. 그들을, 그 회사를, 여기서 them은 전부 다 그냥 그 회사야. 회사지. 느껴지겠지. 자, out of business야. 아까 뭐라고 했어? 무너뜨리다라고 했지. 자, 회사, 그렇지. 회사를 무너뜨릴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그때,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된 거야. 뭘 깨닫게 된 거야? It was a risk야. Not to innovate야. 주제문이야. 주제문이지. 주제문이고 모든 정답은 여기서 찾아가야 된다. 알겠지? 자, 뭐라는 거야? 그것은 리스크야. 위험성이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아, 뭐. 어, 미안하다. 혁신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거야. 가짜 주어서 그러지. 야, 뭐라고 했었나? 위험해. 잠깐, 뭐라고 했었나? 것이... 혁신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나? 네. 멋있나봐. 혁신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거야. 이렇게 주제문이야. 자, the urgency야. urgency 하면 긴급성을 얘기하는 거지. 긴급함이야. 혁신에 대한 긴급함이야. was apparent. 분명하다는 것이. 언제? 언제? 혁신하지 않을 때. 혁신에 대한 긴급함이 분명히 나타난 사람. 여기까지 얘기했지? 어. 자, 그러면 얘는 혁신은 위험 감수고 혁신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뒤 두 질문인지 두 질문은 대입 파악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거 잘 주제문 같은 거 잘 파악해 주세요. 알겠죠? 와서 계속 문제 풀어야 되는 건 알지? 너무 즐거워요. 너무 일찍 끝내나? 2주 뒤면 딱이잖아. 맞지 않아? 와. 아, 다음 주에 끝내? 아니요. 봅시다.
전체 역사를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섯이서 도와주세요. 뭐 도와줄 건 없지만 사실 막 수학 계산 나온 게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자, 왜? 아, 이상한 소리가 네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야.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야, 고등학교니까 이렇게 놀리는 거지. 대학교에 성인이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이렇게 안 놀려요. 저는. 여친이 있었어? 아니, 성인이 돼, 아직도 안 됐잖아. 성인, 아, 성인이 되면. 여친은 아니야. 왜 아니 말이 안 돼? 야 이런 걸 촌철살인이라고 해줘야지. 감정을 이렇게 나 여친 없어. 조용 좀 내려주세요. 저 아직 안 봤어요. 아, 또 자꾸 그럼 내 인스타에도 올려놓는다. 그럼 네, 큰 건가 봐. 얼른 아니 별로 안 커 안 커인데. 아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크지도 않은 사건이야. 내가 키운 거야.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키운 거야. 아니 현우랑 원수랑 와서 둘이서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셋도 없고 둘만 수업 들었거든. 둘이서 막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어가지고 좀 분위기 좀 띄우려고 이렇게 현우 한 명 이렇게 희생시켰다니. 호성이도 막 살아서 쏘건도 하고 막 대단한 거. 현우가 이상한 거야. 이런 건 없어. 전체 역사요. 너의 전체 역사요. 수학의 전체 역사를 얘기해. 아우 싫어. 수학의 전체 역사는 사실 수학이나 철학 같은 학문이 발전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안 살았으면 제가 저항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돌덩이 들고 집어다 죽었을 테니까. 수학의 전체 역사에서 전체 역사는 원 하나의 오랜 연속성이었다라는 거지. 됐지? 뭐의 연속성이야? 테이킹이야. 받아들인 연속성. 뭘 받아들인 하나의 오랜 연속이었다라는 거야? 가장 최고의 생각을 받아들이려 했던 그런 하나의 오랜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 순간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오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변경은 이렇게 됩니다. 찾는 거야. 뭘 찾는 거야? 새로운 익스텐션 확장. 그 다음 variation, 변이, and application, 적용, 응용. 이 세 가지를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지? 자, 첫 문장은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문장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학의 역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독해 같은 거 할 때 단어 하나에서도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라는 게 뭐야? 과거의 하나의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하나의 사건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을 역사라고 표현하는 거지. 여기서 역사는 그런 의미가 될 거야.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삶은 아, today 자, 완전히 different from이야. 뭐랑 달라?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지. 맞지? 자, 어떤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 300 years야. 300년 전의 사람들의 삶과는 달라. 주로 owing to 오랜만이네. because of지. due to because of지. 그지? due to because of입니다. 뭐 때문에? 과학적, 기술적 혁신 때문에. 아, 이노베이션 이렇게 많이 나오네. 자, 혁신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혁신? 묶어주세요. 주격 관계되면서 들어갑니다. 요구한 혁신이요. 칼큘러스야. 정말 기억도 한다는 거. 미적분학을 요구하지. 미적분학에 있어서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을 요구했던 과학적 기술적인 혁신 때문에 300년 전의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됐어? 그러면 여기서 수학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적분학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이작 뉴턴 왜 안 나온다 했다.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보면 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현대의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 장본인이지. 아이작 뉴턴과 이거 라이프 니치지. 라이프 니치는 이게 여기서 내용을 치부리치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야. 내용을 치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야. 서로 합심한 적이 아무도 없어. 서로 공통으로 일한 적이 없어. 따로따로요. 독립적으로요. 알겠지? 독립적으로 발견해냈어. 미적분학을. In the last half of the 17th century야. 자, 언제? 17세기 후반부에. 맞지? 17세기 후반부에 멀려 미적분학을 따로따로 뭐한 거야? 발견해냈어. 이게 중요하다. 어. 자, 그럼 하지만 A study of the history야. 역사에 대한 연구가 여기다가 이거 표시해주세요. 문장 삽입이라고요. 이 문장 삽입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글 흐름이 전환될 거거든. 무슨 말인지 같지? 문장 삽입이요. 하지만 역사에 대한 연구가 리빌즈 드러내지. 지금 여기도 역사란 단어 또 튀어나오지. 그러니 역사에 대한 연구가 드러냅니다. 뭘 드러내냐면 수학이라는 게 head thought야. 생각했다라는 거지. 여기가 무슨 시제 쓰이니? 대과거 시제 쓰이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치? 대과거 시제 쓰여있어요. 자, all the essential elements야. 자, 수학이라는 것이 이미 생각을 해놨었다라는 거지. 뭘 이미 생각해놨다라는 거야?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 미적분학의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미 생각을 해놨다라는 거지. 뭐하기 이전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came along 튀어나오기 이전에. 여기까지 했니? 튀어나오기 이전에요. 자, 그러면 미적분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뭐 뉴턴이라고 합시다. 이제 한 사람 더 있지만 뉴턴인데 이 뉴턴 이전에 또 뭐가 있었다라는 거야? 미적분학. 그렇지. 미적분학의 필수. 그렇지. 요소는 존재했다라는 거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지. 그러면 뉴턴하고 라이프니츠는 숟가락 얹었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 그림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데이비드가 나올 차례. 뉴턴 그 스스로도 여기 힘셀프는 있으나 말하는 놈입니다. 그게 없어도 돼요. 뉴턴 그 스스로 acknowledge야 뭐한 거야? 인정해버렸지. 뭐 인정해버리냐면 이 흘러가는 현실, 이 흘러가는 현실이 뭐야? 이미 미적분학에 그렇지 필수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지? 이것을 인정했어. 맨 뭐 했을 때? 그가 썼을 때. 만약 내가 sin 볼 수 있었다면 father 더 많이 뭐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내가 have stood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디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 거인의 어깨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뉴턴 이전의 수학자들. 이거지 그치? 과거의 수학자들의 어깨 위에 숟가락 얹었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알겠지? 여기 이 부분 서수명 나와. 서수명 나왔었어 아마. 이거 서수명 나왔었을 거야. 자, 그러면서 그때 서수명이 아 거인의 어깨가 가리키는 바에 대해서 쓰라고 했었다. 근데 그건 쉬웠었어. 그 문제 우리말로 쓰라고 해가지고 쉬운 문제였어. 이거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뉴턴과 얘네는 came up with야. 여기다가 그냥 think of, thought of 써도 상관없어요. 생각해냈다라는 거지. 뭘 생각해냈어? 그들의 아주 똑똑하고 똑똑한 통찰력 생각들을 해냈어요. 자, essentially 본질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여기는 그냥 미적분을 발견했다라는 거 얘기잖아. 여기까지 읽었어? 자, 비커우즈 왜냐면 자 정답 몇 번이야? 2번으로 가세요. It was not huge Libya. 큰 도약은 아니었거든. 뭐로부터의 큰 도약? What was already known? 이미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도약은 변화는 아니었거든. 여기까지 읽었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All creative people.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 얘는 사실은 빈칸 문제가 빈칸 문장의 주제문이에요. 빈칸 있는 그 문장의 주제문이에요. 알겠지? 자,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들조차도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천재로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스타트 시작합니다. As non-geniuses. 천재가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지. 스타트와 테이크가 병렬을 이루고 있는 거 어법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베이비 스텝 아주 기본적인 단계를 받아들이지. 뭐로부터? 거기서부터. 여기 대화가 가리키는 거 뭐야? 3번의 뒤쪽이지. What was already known이지. 여기 대화가 뭐라고? What was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가셨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영어로 오늘 한 번 없어? 네, 없어요.